저쪽을 봐요. 저쪽을 하신 것 같아. 넌 네가 뭐라도 되는 줄 알지? 사람 죽이고 싶어서 컨셉을 그렇게 잡았냐? 그래봤자 넌 사이코패스 연쇄살인마야 이 새끼야. 숨지 말고 나와! 나와 이 개새끼야! 어떻게 된 거야? 지난번 인터뷰 때 빠진 질문이 있어서 오늘 출소한다길래 찾아갔는데 PD님, 여긴 웬일로? 아, 다른 재소자 취재했다가 우연히 가시는 거 보고 출소하시나 봐요? 예. 아, 어디 가세요? 아, 난 근처에서 인터뷰하자고 했는데. 아, 수석해요. 엄마 산소에 가서 인사부터 드리려고요. 갑자기 엄마 산소에 데려다 달라고 하잖아. 그쪽에 취재 갈 일 있는데 타세요. 오셔다 드릴게요. 아, 예, 고맙습니다. 난 인터뷰 따야 하는 입장에서 어쩔 수 없이 부탁을 들어준 건데. 저기가 수성 연쇄살인사건 10번째 피해자가 발견된 곳이라던데. 이쪽 방향이 아닌데. 아, 그래요? 길을 잘못 들었나 보네요. 좀 돌아가도 되죠? 아, 그러죠 뭐. 남는 게 시간인데. 아, 참 출출하시죠? 밑에 봉다리 있거든요? 꺼내 드시면 돼요. 아, 예. 고맙습니다. 왜? 그때 기억이 새록새록 떠올라? 무슨 말? 너잖아, 이 새끼야. 혼자 가면 어떡해? 알았어? 아니, 나 착하게 살려고 했는데 왜 자꾸 날 건드려? 착하게 살아? 똥개가 똥을 끊지. 뭐? 아하, 이 년. 에이씨. 그놈 봤어? 아무것도 못 봤어. 그때 난 재갈에 물린 채 의식을 잃었었으니까. 김병태.
김병태 살해됐어. 이거 그 새끼 지시야. 아직 멀리 못 갔거든? 인근 골목 다 차단해. 빨리. 김영사 이쪽 박해사는 절로 와.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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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999년 5월에 휘발유 테러 사건 담당 형사였죠? 제가 지금 사진 하나 보냈거든요? 확인 좀 해봐요. 빨리. 용의자 맞죠? 네, 맞아요. 그럼 그 옆에 있는 놈은? 그때 그 주유소 같이 알바하던 친구인데. 한수철도 위험해. 한수철 지금 생사 확인해요. 얼른! 빨리! 잠깐만요. 아, 내 말 좀 들어봐요. 잠깐만요. 아, 나 뭐라 움직여요. 아, 진짜 뭐라 움직이라고 좀. 아, 내가 눈으로 튀겨요. 튀기기를. 저기요. 아, 그게 아니야. 걱정 마세요, 선생님. 술 한잔 하자. 형사님. 무슨 일 있으세요? 우리 형 생일. 그 술 생각나서 소주 마시다가 청승 맞아가지고 중승용 생각이 든다는 거야. 아, 그래서 왔지? 잘하셨어요. 중승용 우리 형한테 되게 잘했다는 얘기 들었어. 아, 제가 뭘요. 신부님께서 저 많이 이뻐해 주셨죠. 신부님께서 형사님 얘기 진짜 많이 하셨는데 늘 애틋해하시고. 내가 왜 그렇게 우리 형 미워하고 안 보려고 했는지 알아? 그거야 한서준 용서하자고 해서. 아니야. 그 핑계지 한서준은. 내가 불편해서. 나 때문에 그렇게 된 거잖아 우리 형. 나 살리려고 한서준 유인하다가. 네 형 불편한 몸 보면은 나는 미치겠더라고. 내 죄책감에. 차라리 안 보고 싶었어. 내 마음 편하려고 그런 거지, 내 마음 편하려고. 신부님도 알고 계셨을 거예요. 미워해서가 아니라 미안해서 그러고 있다는 거. 우리 형 어릴 때 사진 보여줄까? 어, 이거 신부님 목걸이. 어, 맞아. 전에 너 얘기했었지. 우리 형한테도 똑같은 거 있었다고. 네. 이거 항상 차고 다니셨어요. 엄마가 두 개 만들었나 보다. 형 유품이 없던데 이게. 어, 조금은 잘 안 보이는데 봐봐. 야, 형이야. 야. 이쁘지? 예. 형 어릴 때부터 범생이었어. 공부도 엄청 잘했어. 아니, 두 분 어렸을 때 진짜 똑같이 생겼네요. 그런가? 아, 추억이 참 많으셨겠다. 전 형제가 없어서 아쉬워요. 야, 종승이 형. 네. 너 내 동생 할래? 동생이요? 응. 나 종승이 형한테 우리 형 같은 형 돼주고 싶다. 너도 혼자잖아. 네. 대주세요, 형. 좋다. 내 동생 정발음이. 어? 야, 우리 오늘 형제 된 기념으로 건배하자. 어? 오늘 마시고. 자, 건배. 건배. 마시고. 뒤지자. 아이고, 귀한 걸 두고 가셨네.
그 칼의 피를 오봉이 피 샘플, 성류한 피 샘플에 맞춰봤는데 두 사람 모두 일치하지 않아. 누구 피지? 혹시 모르게 시스템에 돌려봐줘. 매칭되는 게 있는지. 근데 이 흉터 언제 생긴 거지? 좋은 아침입니다. 아, 그래서 증거물 좀 확인하려고요. 아, 증거보관팀으로 넘어갔어요. 네. 아, 봉희 씨. 네. 그 증거보관팀 박두석 팀장 좀 만나고 올래요? 그 김병태 사건 증거물에 대해서 확인할 게 있어서. 네, 알겠습니다.